아니 제가요 이제 성경을 나름 이제 공부하다가 저한테 접근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단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단 집단한테 이제 공부를 막 배웠어요. 한 4개월 다녀 그분들이 막 오시대 집으로 어울린다. 아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걸 막 두 번 오고 막 세 번씩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공부가. 가지고 막 빠져들었어요. 한 4개월 정도 배웠는데 그런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돼가지고 다행히 단체까지 들어갈 뻔했던 그 순간에 제가 안 갔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그쪽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단인 걸 알고 파헤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. 진짜 뭐가 이단인지 기준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.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가 유대교인데 기독교도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주교도 이단이었고 천주교에서 또 분리된 기독교는 또 천주교 입장에서 이단이고 막 이단은 우린 이단 아니다 그러고 이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헷갈린 거예요. 믿지 마 아무것도. 이게 어려운 그리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왜 똑같지? 왜 알라가 하나님이지?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림이 오면서 제가 약간 그것 때문에 요즘 또 교회를 좀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그러거든요. 아니, 목사님 믿으면 이렇게 문제가 심플해지는데. 아 천국 가고 싶다. 아니 뭐 이단도 있고 우리 종교가 너무 많은데. 아니, 이슬람 저 나라 가면 뭐 힌두교 막 너무 많아. 불교 천주교. 그럼 막. 언니는 뭐가 제일 마음에 아니, 들어? 종교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나는 종교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. 나 믿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우리가 그냥 훅 태어나서 그냥 훅 가면 끝인 세상에 뭘 그렇게 믿고 자신 있게 없으니까. 아 그렇잖아요. 타타타처럼 잠깐만 근데 천국은 나 태어나서 천천히 목사님 천국 그냥 가면 되는 거. 야 너나 다 너는 행선지를 똑바로 해줘. 아니 천국 가고 싶다.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까부터 내가 듣자 아 나 속 터져 죽겠네. 보드레스. 아 이거를 이선미 씨가 캐스팅을 해줬는데 내가 목사님 예. 나 믿고 살기도 바쁘다 그랬지. 그쵸 목사님. 나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예. 그냥 말 막 해도 돼. 아 말해주세요. 너를 믿을 수 있다고. 저요? 저 저를 못 믿어요. 그런데 어떻게 나 믿고 살기도 바쁘다 그래. 아,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살기도 저는 바쁘다 이거죠. 아니 믿을 수는 있고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고 난 제 스스로도 이게 쓰질 않는 거야 중심이. 이게 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 야 나 믿고 사귀기도 바쁜데 뭘 믿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정답이거든. 네. 왜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을 찾는가 하는 발단이 뭔지 알아?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. 나 믿고 살다가 죽겠거든. 비행기를 탄단 말이에요. 나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탔거든. 네. 근데 비행기 그렇게 엄청 타는데도 안 한 게 있어. 내가 조종실 문을 문두드려 본 일이 없다고. 여보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한 30여 년 했는데 비행기나 자동차는 비슷한데 뭐 당신 피곤해 보니까 좀 쉬어 내가 대신해 줄게. 그건 미친놈이라고. 비행기는 누가 조종해야 안전해? 기장님. 기장 조종사가 해야 된다고. 네.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렇죠. 근데 난 한 가지를 더 알아. 어떤 거요?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해. 그걸 안다고. 보드레스 세상 알아? 보드레스 자신을 알아? 그냥 나와보니까 있는 거 아니야 내가. 그죠.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.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예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움직인다고.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.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. 아, 그러면 믿어볼까로 시작하는 거지.